네, 다음은 다 함께 청법가를 제청하겠습니다. 청법가는 일어나서 해주세요. 네, 나눠드린 책자 97쪽을 펼쳐주시면 같이 들을 수 있겠습니다. 선상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봉축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실록의 푸른 봄빛이 온 우리에 가득하고 상쾌한 미풍이 무연자비를 설법하고 있는 오늘 거룩한 부처님 오신 날 사부대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2600여 년 전 오늘 사생의 자부이시며 만중생들의 삶의 지표를 일깨워주신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우수꽃 만발한 룸비니 동산 꽃빛 속에서 한 줄기 찬란한 빛으로 천상천하 유아독경이라는 사자후로 온 누리의 무명을 깨뜨리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을 암흑과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우주의 영원한 광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은 모두가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이시며 삶은 본래 축복이며 아름다운 인연이므로 만유에 대한 동체 자비를 시현하심으로써 참된 삶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탐, 진, 치, 삼독심과 물질 만능의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우리의 불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 사회에는 개혁이다, 사회정의 시련이다, 밝은 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탐심과 증오를 투쟁과 분노의 불길에 섭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만유불성, 동체자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며 참 자기를 돌이켜보아 참된 삶을 열어가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임을 깨닫고 한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마음이 청정하고 모든 마음이 청정하면 온 국토가 청정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기 무학사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수원 칠보산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 지혜와 자비의 빛이 충만한 고장이라 무학사 신도님들은 더욱 부심이 돈독하여 대한민국을 불국토로 갖고 나가는데 앞장서는 불자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무학사 불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고 혜미영 스님, 무학사 신도님을 비롯한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불자님 모두 성불하시길 바람드리겠습니다. 나무 석가보니 볼, 나무 석가보니 볼, 나무 석가보니 볼.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축사를 해주신 홍정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